감자 수분으로 이렇게 밀가루 반죽해서 이게 감자 수제비를 만들면 훨씬 이게 수제비가 부드러워요.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물 안 들어가고, 물이 안 들어가고 그냥 감자 수분으로만 밀가루 반죽해서. 정말 부드럽고 맛있어요. 오늘은 감자를 넣고서 감자 수제비를 할 건데요. 이 감자를 쪄가지고서 이게 300g인데 물을 안 넣고 밀가루 넣고 반죽해서 수제비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찔 거라서 좀 잔잔하게 얼른 익게 잔잔하게 썰어줄게. 찌는 거라서 한 30분 쪄야 해서 물을 넉넉히 부어야 돼요. 그래서 물은 500을 부었어요. 여기서 끓으면 약불로 줄여갖고 은근히 찌면 돼. 이렇게 물이 끓잖아. 물이 끓으면 약불로 줄여가지고 감자가 푹 익을 때까지 쪄줍니다. 불을 줄여요, 약불로. 감자 쪄지는 시간에 멸치 육수를 내면 됩니다. 이 멸치 육수는 좀 진하게 내야 이 수제비가 맛있어서. 멸치는 50g, 다시마는 이렇게 두 쪽이에요. 물은 1.5L. 이것도 끓으면 중약불로 줄여서 이것도 30분만 그러면 다 됩니다. 이제 감자가 익었나 봅시다. 젓가락 이렇게 찔러보면 쑥쑥 들어가네. 뜨거울 때 으깨줘야 돼, 감자는. 그래야 잘 으깨지거든. 잘 짜졌어? 잘 짜졌어. 잘 으깨지다, 네가 봐도. 네. 감자로 반죽을 했어도 감자가 조금 들어가야 돼요. 조금 도톰하게 썰어줍니다. 호박이 한 개. 호박 좀 많이 들어가도 맛있더라. 너무 얇게 썰지 말고 약간 도톰하게 썰어줘요. 이제 감자가 식었으니까 이제 밀가루로, 이거 물을 안 넣는 거예요. 감자 수분으로 반죽어 놓은 거라서. 여기에 간은 소금으로. 간장을 해도 되는데 수분이 많아서 소금으로. 그 다음에 식용유, 좀 부드럽게 식용유 한 수저. 감자 수분으로 이렇게 반죽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훨씬 수제비가 부드럽고 맛있어요. 밀가루로 하면 아무래도 뜨뜨거운 기가 있는데 감자로 해서 찐감자로 같이 들어가니까 수분이. 촉촉하니 딱 알맞지? 비닐봉지에 넣어놨다가 이게 반죽을 다 해봤으니까 비닐을 다 넣어가지고서 잠시 놔둬요. 물을 700을 부었어요. 추가로. 그래서 여기다 감자하고 당근은 지금 넣어요. 이거 익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팔팔 끓입니다.
이제 지금 양파를 넣고. 호박을 제일 나중에 넣어야 돼. 아, 지금 호박은 지금 넣어줍니다. 어이구, 호박 일찍 넣으면 이게 너무 푹 익어서 맛없어. 이제 지금 간을 하는 거예요. 이제 끓여가면서. 예, 국간장이 3수저입니다. 3수저는 좀 싱거워서 소금. 간은 이제 드셔보셔가면 맞추시면 돼요. 다진 마늘. 잔치에 들어갔어? 맛있더라고, 이게. 부드럽고, 감자 수제비가. 감자 수분으로, 이렇게 밀가루 반죽해서 이게 감자 수제비를 만들면 훨씬 이게 수제비가 부드러워요.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물 안 들어가고, 물이 안 들어가고, 그냥 감자 수분으로만 밀가루 반죽해서. 정말 부드럽고 맛있어요. 한번 만들어 보세요. 끝.